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올바른 나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우리 아빠는 대통령이 되었다. 자자, 청와대는 처음이지? 다들 한 잔해? 우와, 아빠가 대통령이 됐다니 정말 믿기지 않아요. 우와, 나도 이제 대통령의 딸? 난 대통령의 영부인 단미호. 뭐 이렇게 내가 당선돼버렸네. 오늘부터 여기서 지낼 거야. 낡고 오래된 그 옛날 집들하고 이제 안녕이지. 다들 여기 김비서가 친절하게 소개시켜줄 거야. 자, 이 비서. 자, 가자. 네, 미스터 프레지던트. 먼저 가겠습니다. 우와. 아빠가 누구한테 명령하고 있어요. 진짜 겁을 오진다, 그쵸, 엄마? 리아야, 이 녀석이? 너도 이제부터 대통령의 아들이니까 말을 좀 엘레강스, 품격 있게 해보렴. 맞아, 오빠는 진짜 품질이 떨어진다니까. 좀 빠져! 그렇다면 김비서님? 편하게 김비서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도련님. 김비서 아메하.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김비서님. 애가 버릇이 잘못 들어가지고. 그러면 안내 부탁할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대통령님의 집무실입니다. 저기 대통령님이 집무를 보고 있죠. 편하게 구경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신 게 생기시면 저에게 언제나 말씀해 주시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엄마 여기, 우와, 소파 엄청 커. 우와, 말이 안 돼요. 여기서 있을 생각에 엄마는 이미 찢어지겠는걸. 우와, 한번 앉아봐야죠. 아, 맞다, 리아야, 학교 가야지. 시간을 좀 봐. 에? 대통령의 아들인데 학교를 왜 가요? 아, 잠깐만요, 아빠. 나도 앉아볼래. 아유, 리아야. 헛소리 하지 말고 당장 학교 가, 알았지? 아? 우와, 이게 다 진짜 금이라고? 몰래 훔쳐가도 아무도 모르겠지? 경호원, 둘 다 내보내세요. 아? 학교 가야지. 아. 내리시죠, 도련님. 오, 네. 오. 이야! 리아야, 네 옆에 있는 아저씨 누구야? 다가오지 마라! 리아야? 경호원님들, 제 친구예요. 에? 경호원? 너 뭐야? 뭐 복권이라도 당첨된 거야? 니네 집 진짜 못 사는데 어떻게 경호원이 있지? 아, 맞다. 잠깐만. 너 집 좀 잘 산다고 난 무시했었지? 어떻게 사실인걸? 나 이름에도 삼성의 아들! 댕댕이었잖아. 우리 아빠 삼성 회장인 거 몰라? 아이, 댕댕아, 아이, 말이 좀 그랬네. 아무리 네가 부자여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 LG 회장 아들 진욱대, 넌 안 그랬다는 거야? 하, 너무 티나게 그러면 네가 울잖아. 그래서 그런 것뿐이야. 미안하지만 난 이제 너희들과 클래스가 달라. 난 이 나라 대통령의 아들 김리아님이시다. 뭐? 네가 대통령 아들? 아주 뭐야, 적당히 쳐야지. 니네 아빠가 대통령이면
우리 아빠는 삼성 회장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 아들이야 나는. 아 인정 인정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거짓말 같아? 경호원님 제가 누구죠? 이 나라 대통령님의 아들 김리아님입니다. 맞니? 아이 안 믿어요 아저씨. 경호원 입 닥쳐라 쏜다 진짜. 헹 너도 조용히 하는 게 좋을 거다. 네 이거 가짜 총이잖아요. 다 알아요. 에이. 삼성? 우리 도련님에게 말버릇을 그따위로 하다니 몸의 구멍을 선박자로 내줄까? 저거 진짜 종이 하나. 뭐야? 종이? 진짜였어? 설마 진짜 대통령의 아들? 하! 그만하면 됐어요. 저 이제 들어갈게요. 나와 이것들아! 아이 레드카펫을 왜 이렇게 못 가세요 경호원님? 진짠가? 리아야! 아니 네. 리아님 왔니? 오는데 힘들진 않았고요? 선생님 뉴스 보셨나 보네요. 아 물론이지 자랑스럽단다 선생님은요. 우리 리아가요? 대통령님의 아들이 왔네 우리 반! 이러니? 아 그나저나 오늘 시험 날이던데 제 시험은 빼주실 거죠? 뭐? 아무리 대통령님의 아들이라도 그렇지 리아야! 당연하죠? 선생님이 우리 리아 도련님 건 빼놨어요? 아 진짜 그럴 것이지. 아 배고픈데 급식이나 먹으러 가야겠다. 비켜요! 네! 아 모임! 급식실 문 여세요! 학생 점심 시간은 4시간 뒤인데 그때 와야지. 들어오세요. 아 저기요 몸에 안 좋고 맛은 일품에 불량 식품들만 만들어 오세요. 진수성찬으로 아시겠어요? 알겠어요. 빨리 가요. 이야 급식실에서 이런 것까지 가능했단 말이야?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거 아닙니까? 예? 살려주세요. 아이 몸에 나쁜 걸 이렇게나 만들 수 있었으면서. 에? 어? 이건 뭐야? 에? 이건 설마 단걸? 감히 당근을 밥상에 올려! 너 같은 아이들은 식이섬유가 부족하단 말이야. 먹으면서 무럭무럭 자려야 한다고. 좀 쳐주세요 제발. 진짜. 학교 올 때 아빠한테 전화로 말했었는데 아직 뉴스가 안 떴나? 어? 아 이제 저기 TV에서 나오네. 속보입니다. 지금부터 이 나라에선 당근이 불법이 될 예정입니다. 당근을 팔거나 당근을 이용한 요리가 보일 경우 즉각 신고를 해주시면 징역 500년을 선고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 뭐? 성공하면 건강, 실패하면 빠져나가 이랬습니까? 경호원! 그래도 내 울지는 다 했다. 안된다 우리 언니는 안돼. 우리 당근 같은 걸 놓고 말이야. 이렇게 세상에 맛있는 게 많은데 말이야. 아이고 언제 와? 아 이제 왔네. 아이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돌 BTS의 이승훈입니다. 오빠! 아이 노래 불러주세요! 지금 여기서요? 아, 오빠! 불러주세요! 아무리 대통령분의 따님이라고 하지만 이건 사람의 인권이 보장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네요. 와, 진짜 짜증나게 꾸시네! 밀지마! 아, 아무튼 보이는 게 온 세상을 연말시킬 수 있는 획득 아니에요! 지금 노래 안 부르면 나 이거 누르고 오빠랑 천국 갈 거야!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진짜 대통령 인사는 최고야! 뭐야? 꿈이었네? 아, 대통령 딸이었는데! 뭐? 너도? 우리 아빠가 대통령이면 얼마나 좋을까? 말이야, 이건 그래, 우리가 직접 아빠를 대통령으로 만들면 되는 거야. 맞아. 처음 시작은 그 기운이지. 가자. 아빠. 쿠키원 해주세요, 쿠키원. 응? 뭐? 해주세요. 대통령 해줘. 쿠키원 해주세요. 얘들아. 지금 선거철인 거 몰라? 이런 거 유튜브에 올리면은 큰일 나. 응? 큰일 나. 내 유튜브가 망가진다고. 어? 응? 안 돼. 뭐가 위험해요? 뭐? 빨간색. 아! 안 돼! 빨간색. 뭔데? 말하면 안 돼! 그거 말하면 안 돼! 어? 색깔 말하게 되냐고. 빨간색. 아이들의 발언과 저의 정치색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빨간색. 안 돼요. 빨간색. 여러분들. 아니야. 빨간색이에요. 침대가 빨간색이야. 안 돼. 침대가 빨간색. 안 돼. 이거 업로드하면 안 돼. 편집자님 다 잘라. 저거 파란색. 귀는 테 파란색. 아빠 넥타이 파란색. 민둥맨드님, 별장 고양이님, 김수정님, 김희정님, 중학생 전국 여행자님, 김경훈님, 연호지우님, 박정희님, 유튜버 로카TV님, 타워의 키키님, 이경희님, 김서원님, 미소빵님, 박소영님, 마리오 유튜버님, 박소영님, 박근영님, 권지혜님, 김병동님, 보젤라님, 이희성경님, 승지처리TV님, 럭키루시님, 박재현님, 잼드님, 한규성님, 고은최님, 장아름님, 신용선님, 우후님, 남대영님, 김동서, 강남의 지친배님, 엘라님, 서동희님, 노재배신님, 하이TV님, 메테오님, 강화부도나님, 허기스님, 허경영님, 사부르동생님, 성우 이지우님.